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제보 주셨어요? 저 꼭대기에서 네. 큰일 날 일 벌어졌거든요. 이 꼭대기요? 예. 네. 저기서 뛰어내린다고요? 세상에. 아니 저기 꼭대기에서요? 얼른 가보게요. 네? 네? 이거 보통 일이 아닌 듯한데 그러니까. 도착한 곳은 22층 바로 제보자의 집. 집 베란다로 안내하는 제보자. 여기서 뭐 어떻게 뛰어내린다는 거예요? 가까이 오세요. 가까이. 왜요? 저 고개 숙여보세요. 네? 고개 더 숙여보세요. 저 안쪽으로 봐보세요. 어? 안쪽으로. 왜요? 좋아. 예? 화단 안쪽을 자세히 보니 어머, 우리가 길고 넓적한 게 얘 오리 아니에요? 오리 맞는데요? 오리 맞아요? 맞아요, 오리. 예, 저게 오리예요. 야생 오리인데 지금 알 품고 있어요. 22층에서 오리가 알을 품고 있다고요? 아니, 22층에? 알도 14개나 나와가지고 지금 어미가 다 포근하게 감싸고 있어요.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보기로 하는데 녀석이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자 어머나, 동지 한가득 어머. 숨겨져 있던 알포차. 어떡해. 머리가 알 품는 거 처음 봐오리. 아파트 22층에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자고로 오리는 물가 풀숲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기르기 마련이거네. 이게 맞죠. 어째서 도심 한복판 그것도 22층 꼭대기에 알을 낳았는지. 근데 어떻게 올라갔어요? 품고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부화될 시기가 다가왔어요. 새끼들은 어미만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떨어지는 과정 중에 몇 마리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. 아니 여기서 뛰어드린다고요? 그 말인즉 부화된 새끼들이 이소를 위해 어미를 따라가다 떨어질 게 걱정된다는 아저씨. 오, 당연히 죽죠. 여기서는. 게다가 이게 올해만 찾아온 게 아니라 벌써 3년째입니다. 3년이요? 네, 3년 동안 같은 장소, 같은 자리에 알을 품고 있거든요.